라돈 검출 침대 속보입니다. 대진 침대 일부 모델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 넘는 방사선이 나오는 게 확인됐는데 문제의 음이온 가루, 모나자이트는 대진 침대에만 쓰인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66개 업체에 모나자이트가 납품된 걸로 드러나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정국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진 침대는 매트리스에서 음이온이 방출되게 하려고 속커버와 스펀지 곳곳에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이 음이온 파우더의 정체는 라돈과 토론을 내뿜는 모나자이트로 대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이게 이제 뭐 산업 기자재더라고. 중방식 도료라든지 이런 데도 산업적으로 하면 뭐 어떤 매연 절감시킨다든지 그런 쪽이 보관하는 거죠. 대진 침대 하청업체가 지난 4년간 사온 모나자이트의 양은 2,960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모나자이트가 이곳을 포함해 66곳 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많은 곳은 연간 1,000에서 4,000kg이나 되는 모나자이트를 납품받았습니다. 원한이는 66곳 업체 가운데 일부가 침대나 음이온 방출 제품 같은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가 생산한 생활 밀착형 제품이 있다면 방사선량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안이는 또 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